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아가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이 혈육의 사랑인 이스콜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친구 간의 우정인 이필아를 통해서 다듬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아가페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페는 어, 과연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복음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최고로 고조로 나타난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사건이고 십자가사건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신이 죽은 겁니다. 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겁니다. 이 교회 역시 그리고 또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아가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의 목적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십자가 대속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다양한 공격을 받지만 여전히 아가페 이 공동체의 그 사랑을 갖고 그공동체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꼭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 사랑 실천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입고 체험한 자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도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바로 이 부모와의 관계, 이웃 관계, 모든 인간 관계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런 수직적인 계명과 또 이웃 사랑이라는 수평적인 개명이 서로 교차되었을 때,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도 동일하게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많이 오해하고 속는 부분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달프고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니까 너무 고달픈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율법적 기준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 율법적 기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 살리는 언약 중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 교구, 가정, 관련된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시고 나도 살고 또 상대방도 살리고 나가서도 이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이 부활이 있다 없다 사도계인들은 부활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신학적 교리면에서는 굉장히 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도 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마 케제를 불렀겠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꼭떨 뭉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율법사를 보내서 이제는 개명 논쟁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요, 사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했어도 이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 랍비들은 율법의 조항을 613개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248개, 365개로 나눴습니다. 248개는 그 말로 중요하고 큰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하고 작은 것으로 나눠놨습니다. 나누는 났지만 이 나눈 것 중에서도 이제 2 4 8개 중요하고 큰것 중에서도 정말 크고 중요한 계명이 또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라피드사에서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 아기가 담긴. 예. 질문에 그 아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기를 반전시켜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힐레리나 아키바 등랍비들의 논쟁에 이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 들으라는 겁니다 이 쇠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이것은 10계명을 넘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쇠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문 쇠마의 한 부분입니다 매일 두 번씩 반복적으로 암송을 했고요. 유대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가장 익숙한 말씀이고 아이들이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늘 반복하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쇠마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걸 종교생활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어, 집에 이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끈을 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가정 생활의 중심이 되라. 이것이 바로 세마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매어서 이 본질을 완전히 놓치죠. 아, 참고로 유대인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캠프로 가고 이러면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종종 좀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집앞이 우체통을 열면, 쉐마 이스라엘, 드르라 이스라엘, 실제로 이, 이게 딱써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쪽지를 우체통에 넣어놓는다는 거 보면, 문설주, 밖간문에 기록해놔라. 이거를 이게 우체통에 넣어놓는 쪽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늘 오가면서 그 우체통으로 보는 거죠. 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요일 해질 무렵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신호등 다 멈춰 있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하면 안 되니까.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쇠마, 토라, 탈무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율법 613계에 완전히 찌들려서 문자적인 해석과 실천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잘못된 구원관, 민족주의적 간을 갖고 구원관 외곡되게 선민의식에 빠져서 열방의식다 놓쳐 버렸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아가 아니죠.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에 따른 가말로 가공의 메시아를 만드는 우루 범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심이 잘못된 자가 사실은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기 전에 핍박자 사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라고 말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신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열심이 담역에서 예수님 딱빛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한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 볼 때는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 수준으로 풀어버리고 해석을 해서 단순히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한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2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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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세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둘째로 사랑하는 것은 죄다. 부신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이 확실성, 영원성, 절대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거, 우리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복음을 거꾸로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복음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시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기준의 율법적, 종교적 열심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유대인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불신자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소위 다닌다고 하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왜곡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에로스나 스토게나 필리아 사랑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저주의 재앙의 문제를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절대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강대 말씀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사역할 때의 유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적선이나 기부가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냥 제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위해 정말 흘린 2 0자가의 대속과의 부하사건을 통해서 제발 좀이거좀 좀 누리고 행복해라 아마 그거 원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바쁜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시간 기도시간 놓치고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보기 전에 빨리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찔리고 저한테 와닿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순서의 이 중요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요? 내 의, 내 공로, 내 행위와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베풀어 오신 이 사랑을 정말 믿고, 제발 누리고, 제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또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자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실패자. 예, 전또 이걸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의 에 어찌됐건 뽑혔잖아요. 선민이었잖아요. 그러나 선민 의식에 빠져버렸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대를 돌렸고 오히려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노예포로 속국됐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고 실패하는 자들, 불신자는 복음 몰라서 망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망하는 자들, 어쩌면 예수를 정확히 믿은 게 아니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수년 다녔을지 몰라도 사실은 제대로 예수를 수년 동안 믿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와 24시 소통 누리시고 그리스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또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삼칠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성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레이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 되는 이 계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종과 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개명으로 귀결되어지고 그대로 요약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해라 내게 금강은 없지만 나스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가진 자는 줄수 있습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자가 할수 있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랑 정말 이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셨잖아요. 말로만 사랑사랑 사랑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인사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인사말 늘 제가 기록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강단 모든 강단 말씀에 한줄 요약이 전에 인사말이라고늘믿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서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사랑 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품지 못하는 영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실 또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품지 못할 때는 빨리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서 깊은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웃이 누구냐? 우연한 만남이 없죠. 정말 우리의 가정, 불신 가족들, 교회, 스승, 제자, 친구, 이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고 다 전도의 대상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져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함은 무거운 짐이 될 거지만 복음을 통한 행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되어지는 응답으로 올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전제조건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상대방을 적용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어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사실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유교문화 속에 굉장히 눌려서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후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자존감 제로에서 구급에서이 자존감이 쭉 올라갔던 케이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에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자 자기 사랑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고 타락하고 여기서의 병든 자기애가 당연히 아니겠죠. 예,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자기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그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 역시 내가 바라보는 나를 보니까 늘 기준 미달인 거예요. 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제가 프로테리가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액면 그대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기의 자기 긍정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을 향한 정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실수나 절제, 실수나 연약감 때문에 정직감이나 죄책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종기한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는 걸어다는성전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당당해라.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해라.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어디 사회 보고 그 대기자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모니터로 말씀 들으면서 진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음 안에서 나를 보고, 그러면요, 당연히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강대국과 237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성어거시티이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네 가지 사랑이 있대요. 첫째는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셋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넷째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모든 관계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이서 2장 9절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yeah. 진정한 이웃 사랑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퍼주고 국수 끓여주고 안전한 목회요. 방송에서 칭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육신의 배를 채워주지만 영적인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구제봉사에 근거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언약적 사랑 바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불효듯 떠오르는 말씀이 묵사님이 수년 전에 이 짝꿍 성경구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 1서 3장 16절. 예. 유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유한이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짝꿍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 성경 구절로 다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가진 자가 줄수 있듯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원수까지 품을 수 있겠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나를 뛰어넘는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모두 까기. 호두가게 인형에 빚된 신조어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것. 다 까는 겁니다. 자, 모두가게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자들, 예,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두가게 대표 인물들입니다. 매사의 부정적이고 불신학적인 신앙, 역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모두 까기에 대한 이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누가 한글에딱 썼더라고요. 한줄딱 멀어졌으면 자신을 깔수 있어야지 진정한 모두 까기라고. <laughs>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자기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본인들이 볼 때는. 정말 모두 까기라면 왜 자기는 안 까냐 이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남만 까는 게아니로 나도 한번 점검해 보고, 갱신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두 까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 품는 모두 품기의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우리 예원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카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